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 날 태어나게 해준 사람, 날 위해 모든 걸 해주는 사람, 바로 부모님이죠.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고 찾아가면 따뜻하게 안아주는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캄보디아로 갑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국제가정문화원.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배움터로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제주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옥나리 씨는 이곳에서 수강생이 아닌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저는 한국에 안 왔더라면 과연 내가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못 알아듣고 하하호 웃고 있어도 뭘 때문에 웃지? 뭐 그런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자기 다수이라는 꿈은 나리 씨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2008년 제주로 시집을 왔습니다. 올해 결혼 16년 차로 육아 살림은 물론 직장 일까지 야무지게 하는 워킹맘입니다. 제주에서 대학 과정까지 수료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따내 결혼 이주 여성들의 롤모델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주 연예인이라 불릴 만큼 다재다능한 끼를 갖고 있는데요. 2018년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는가 하면 드라마에도 출연해 맛깔스러운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멘붕 봤나? 너무 성실하고 일도 어려운 일도 다 자기가 도전해서 막 해내는 너무 그런 강한 내면 갖고 있어서 같이 일하면서 그 배우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니까 좀 존경해요. 동생이지만 존경해요. 나리 씨가 이렇게 제주에서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제가정문화원의 동료들과 가족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캄보디아에 자라오면서 정말 형제 부모라는 사랑, 정 그런 거 조금 못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두 배, 세 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너무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있지만 나리 씨의 이번 고향길은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투병 중인 엄마와 더 늦기 전에 어릴 적부터 쌓여있던 가슴속 응어리를 풀고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작진과 동행하는 것도 방송의 힘이라도 빌리기 위해서라네요. 너무 기뻐서 그래, 기뻐서. 이모가 엄마 많이 챙겨줬거든. 잘 갔다 오라고. 집도 다 같이 챙겨줬거든. 기뻐서 그래, 기뻐서. 기쁨의 눈물이야. 이번 고향 방문에는 몸이 아픈 남편 대신 둘째인 효인이가 함께 가는데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껏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저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캄보디아로 말할 거예요. 이제 고향 캄보디아로 출발합니다. 동남아시아는 오토바이 천국입니다. 이곳 캄보디아도 예외는 아닌데요. 거리에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리 씨의 고향은 캄퐁참인데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버스로 좋게 3시간은 가야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익은 풍경들이 나리 씨의 시선을 붙잡는데요. 엄마와 마주할 생각에 친정집에 가까워질수록
설렘보다는 가슴 한편이 먹먹합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나리 씨가 온다는 소식에 언니와 오빠는 물론 동네 이웃들까지 집마당은 이미 잔치 분위기입니다. 아버지는 딸보다 멀리서 온 손자가 더 반가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효인이를 큰 손자 효범이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건 아껑녀 마호인 아뚜 아껑 내 희연 아빠 마호에 자 마호토피 녀 마이는 건 바다이 녀 아빠 마호 건녀 아빠 마호테 반가움도 잠시 나리 씨가 심각해졌습니다. 친정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나리 씨 친정 엄마는 10년 넘게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데요. 바로 전날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말만 통하나. 아이마 쪽 목건 마 플랫 반 안. 아? 많이 섬 괜찮 마짱. 섬 괜찮 마나 마이. 자, 뭐 어때 하이 뭐 나만 나 저거 하이. 캄보디아의 대부분의 집에는 사당이나 제단이 있어서 수시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나리 씨도 가족을 위해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가족의 건강, 행복을 말이죠. 저희가 오는 동안 잘 지내게 해주시고 갈 때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엄마 빨리 나으셔서 이런 모습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기도 올렸습니다.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엄마가 외출 허락을 받고 링거를 꽂은 채 나리 씨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엄마의 손을 꼭 잡아보는 나리 씨. 그런데 엄마의 표정은 어딘지 불편해 보이네요. 사실 나리 씨와 엄마에게는 서로 거리감이 있는데요. 8남매 중 7째로 태어난 나리 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국제결혼으로 집을 떠나버릴 만큼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처럼 맺힌 응어리를 꼭 풀고 싶었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까 봐 제주에서부터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았다고 하는데요.
chong phep tha nyom chlan mai ai okun mai ai dai chang nyom ai ban da thom panang chang 서로를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아프게 하는 관계가 엄마와 딸 사이가 아닐까요? 빠이 오빠 잘 지마 강 앗 아이데 สุขสบายเอาละพ่อละกูนสุขสบายเด้อัดมีอ่อนเจ็ดอัดมีคังไงเด้อ่อนตะเปอัดเต้นะตะเปบัดอยู่เด้อเต้เจได้บัดอยู่เต้อยู่เต้แก่นักกูนนายนาได้มันสลายกูนสลายกูนจักนี่อัดจังขญากูนใส่นั้นบ่ได้ขอซื้อกินเทียมวิอาดกูนเชิญตอนจังเอ้ยจะเอาจะเนยจะมุ้ยเกยตั้งมันขัดออบกูนนี่จะลังกูนหวยอาดเต้แต่เนยครบจะกูนนั่งกูนใส่จะบุญมันไอ้เต้เมียนแต่ปนังจะลังกูนจุนโป้กูนไอ้กูนสกสบายไอ้กูนเฮาที่มีบ้านตั้งแต่น่าชูบแต่ได้สกได้จมเอิ้นอกก็มื้อ체쟁처럼 꽉 막혔던 서운함과 미안함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니 자주 연락하며 의지할 수 있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모녀 사이가 될 수 있겠죠? 내리 사랑이 맞긴 맞나 봅니다. 기운이 없던 어머니가 외손자를 보자마자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속수바이 아 속수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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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곰츠 예예 뭐? 예 예 곰츠 곰츠 아유 웬 아유 웬 참 뭐? 어떤 보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이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온 딸과 손자 덕에 어머니가 모처럼 웃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나리 씨 친정에 온다고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챙겨온 방문단. 어머니가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시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좀 더 건강하셔가지고 다음에도 따님을 다시 또 오래오래 보고 이제 손주도 오래오래 볼 수 있기를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리 씨는 집을 떠나온 지 16년이나 됐지만 친정을 끔찍히 여기고 있는데요.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왔기 때문일까요? 친정 엄마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봅니다. 옥나리 씨는 엄마를 잊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살면서도 한 번도 마음 놓고 다리 뻗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캄보디아의 집은 나리 씨의 남편이 새로 지어준 집이라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대문 기둥과 울타리가 뿌옇게 빛이 바래졌는데요. 남편이 건강해서 같이 왔더라면 말끔하게 페인트 칠을 해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대신해 한국에서 온 방문단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롤러와 붓을 들고 페인트를 발라 담장벽에 칠하기를 반복 또 반복하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 힘은 들지만 기분만큼은 상쾌합니다. 옥나리 집에 와서 아주 보람찬 하루를 지내면서 노후된 우리 대문을 페인트칠하고 있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제주에서부터 준비해간 재료로 요리에 들어간 방문단. 여기 귀하신 분들 꼭 해드리고 싶어서 연구했습니다. 제가 멀리 가서 해줘야 되나. 잡채로 했어요. 그냥 바로 먹을 조리 도구가 낯설고 손에 익지 않지만 한국의 전통 맛을 내기 위해 열심입니다. 음식은 손맛이라고 했던가요? 손을 보태고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움직이니 잡채 60인분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옹라쌤 맞아. 가늘까? 가늘까? 아빠가 먹어도 좋아하겠는지. 신동. 아, 또 이거 따봉. 끝. 자, 됐다. 우리 저 선생님들 한 번씩 드셔보세요. 맛있어. 자, 맛있대, 맛있대. 한국 음식을 맛보려고 동네 아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옹기종기 모인 꼬마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과연 K-푸드 잡채가 캄보디아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방문단이 나리 씨의 고향길을 동행한 것은 나리 씨를 응원하기 위한 마음이 큽니다. 친정 가족을 대신할 좋은 이웃들도 많다고.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면 이 선생님이 좀 힘이 될까, 또 친정 부모님 앞에 여기서 잘 근무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대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막상 왔는데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남편이 너무 위독하니까 남편 여기 제주도에 있는 남편한테 갈까 봐 좋다 가자 했는데 오후에 되니까 옥나리네 집에 먼 비행기를 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뭐 또 부모님은 또 저렇게 하니까 또 짠하지만. 아버지 밥 주면 이렇게 나와 봐. 아버지도 딸이 주는 잡채를 한 입 크게 맛을 봅니다. 딸을 생각해서 그런지 맛있게 드시네요.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도 줄 선물도 찜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 잔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핑크. 연필 한 자루 해도 마냥 행복한 모습입니다. 예쁜 핀으로 머리를 묶어주자 홈 아가씨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하고 싶은 사람. 내친 김에 한국 전통 놀이 제기차기까지 전수해줬습니다. 처음 해보는 놀이라서 그런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다음에 만날 때는 제기차기 선수가 되어 있기를 한국에서 응원할게요. 듣는 것보다 직접 이제 와서 보니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이제 더 많은 이제 그 필요한 곳을 찾아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노래 자랑입니다. 나리 씨는 제주에서 버스킹 페스티벌 본선에도 참가할 만큼 노래 실력이 뛰어난데요. 부모님 앞에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제주에서 갈고 닦을 실력을 캄보디아 친정 무대에서 마음껏 펼쳐 보이는 나리 씨. 엄마에게 품었던 원망을 떨쳐내고 행복해 보이는 딸의 모습이 부모님이 받은 최고의 선물일 겁니다. 이번에 고향 방문의 기회가 주어진 결혼 이주 여성들은 모두 4명. 언어와 문화 차이,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에서 새 가족을 이루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이자 또 응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민으로서 제일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편견 없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다르다는 편견을 없애야 하는데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만 교육해서는 이런 문화적인 편견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문화 관련된 제주도문의 교육의 필요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1대1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최대한 다문화에 관한 문제를 토대로 교육을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제 학생 수가 제주도가 이제 한 3천 명이 벌써 넘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를 넘고 있고 그러면 단순한 이제 지원에서 벗어나서 이들에 맞는 연령 또는 이들의 계층 또 생활의 형편 이런 게 맞춰서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도 좀 더 세분화되고 우리의 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는 다문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이해하는 자세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아닐까요? 'Cause it feels like I've opened my eyes again, and the colors are golden and bright again. There's a song in my heart, I feel like I bel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